조국 전 장관이 어제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총선 레이스에 합류했습니다.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는 소명이 운명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싸움에 함께해 주시겠습니까? 조 전 장관이 당명을 조국 혁신당으로 정하고 상징색과 로고를 공개했습니다. 당색은 광주 하늘을 상징한다는 트루블루, 또 로고도 민주당과 흡사해서 대놓고 노린 거 아니야? 라는 시각도 있는데요. 조 전 장관은 왜 그랬을까요, 의원님? 조 전 장관이 이제 신당을 할 때 민주당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면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일종의 비례 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중도층과 심지어 이제 뭐 합리적 우파까지도 이제 포함해야 되는 일종의 한국모함의 성격이라면 이제 조국 신당은 일종의 왼쪽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뿐 아니라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?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더 강력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정당이다. 이런 취지인데 그 정당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저희 당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제 이 신당을 통해 가지고 결국 확보하는 이 지분은 크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번 총선에서 또 놓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놓치지 않고 다 이제 이삭 주듯이 다 주워드는 거죠. 이거는 이재명 지금 당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가면서 우호정당 지분으로 일정 부분 이걸 인정해 주면서 앞으로 이제 결국은 크게 민주당의 우산 속에 있는 그런 뭐 관계라고 보는데요.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.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는데요. 정치권에서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. 일단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가장 불안한 당대표는 누구일지 1번 공천파동으로 인물 빼앗기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권 심판론에 불이 붙는 거 아니야? 라는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3번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이삭 줍기에 제동 걸리는 거 아니야? 또 4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제3지대 1등 자리 이대로 빼앗기는 거 아니야? 네 분 다 생각하셨죠? 이거 무슨 팻말 드는 거 있습니까? 아니 번호 외쳐주시면 됩니다. 제가 보기에는 3번 같습니다. 이낙연 대표. 네.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당이 아무래도 이제 공천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잡음도 있고 탈락하는 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? 예. 만약에 이 시기에 조국 신당이 없었으면 그 이삭은 상당하게 이낙연 새로운 미래에서 이삭 죽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럼 그런데 그 말은 이삭이 조국 혁신당으로 간다? 지금 이제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으로 보면 만약에 조국 신당이 없었으면 이낙연 신당이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지금 흡수하는 게 조국 신당으로 보여집니다. 저도 김성환 의장과 같이 길을 같이 합니다. 이건 다 사실상 다 3번. 네,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저쪽으로 갈 걸 사실상 조국 신당에서 다 흡수를 합니다. 같은 이유에서 3번이세요? 예.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저도 우리 이제 두 분의 생각과 동일합니다. 왜 달라요?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신당일 겁니다. 이준석 신당? 예, 이낙연 대표하고는 겹치지 않는 게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의 오른쪽에 있고 조국 신당은 민주당의 왼쪽에 있습니다. 정치 성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흡수되는 하나의 그 다른 스펀지입니다. 그럼다 이제 이준석 대표는 왜 손해를 보느냐? 대한민국에 좌우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신상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유권자가 한 10에서 한 15% 정도입니다. 이분들이 안철수 나왔을 때 찍었고 이분들이 좀 더 올라가면 이인재도 찍었고
더 옛날로 가면은 박찬종, 정주영도 찍었고 그다음에 박찬종도 찍었고 이런 분들이에요. 실제로 보면 아마 이준석 신당과 연동이 가장 많이 되어 있을 것이다.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. 데이터로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려워할 겁니다. 왜냐하면요,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 안 해줄 겁니다. 안 해주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하려고 할 겁니다. 그러면 조국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하려고 하면서 이 정권 심판론에 예를 들자면 선봉대 정당, 뭐 몽골 기병 정당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할 겁니다. 그런 부분에서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? 아주 극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.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건 2030의 보수 계열에 그래도 중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겹치질 않아요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봤었을 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있는 이 정치는 철학이거나 국가를 생각하거나 자기 신념이 녹아있는 정치가 아니에요. 원한의 정치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고요. 무슨 얘기냐면 부인이 실형받았잖아요. 1, 2심 본인이 지금 실형을 받아서 대법원에 가 있는데 자기 부정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조국 신당을 만들면서 신장식 변호사를 일본으로 줬잖아요. 이 조국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이철성 경기경찰청장 임명 당시에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했다. 이런 사람 임명을 했다. 미국 같으면 청문회도 못 온다 이랬거든요. 근데 신장식 변호사 음주운전이 있습니다. 무면허가 두 건인가 3회가 있어요. 자기 말을 또 뒤집어요. 조국 신당을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선일체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당신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나왔냐라고 이제 비판할 수 있는데 네.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때 소위 지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멸문지화 수준으로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있고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자녀는 더 엄청난 스펙 쌓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단 말이죠. 그런 측면에서 비판할수록 그 화살이 고스란히 반사돼서 국민의힘 쪽으로 갈 거다. 그런 면에서 비판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. 지금 민주당은 저는 완전히 전쟁에서 빠져나와 있는 거죠. 빠져나와 있고 이 조국신당이라는 특공대가 싸움을 해주고 있는 거죠. 저는 정말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1, 2심에서 다 유죄를 받았단 말이에요.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. 이런 사람이 새로운 당을 만든다? 이 정치적인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? 여기에 합리적인 사람들이 동조를 하겠습니까? 저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이거나 아니면 극단주의자들이 여기를 지지를 하는데 이렇게 많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. 한때는 조국의 강을 건넜냐 안 건넜냐 못 건넜냐를 두고도 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 조국 이슈가 다시 불러일으켜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으신가요? 다른 당인데요. 그러니까 다른 당인데 저절로 된 거예요. 우리가 뭐 의도한 적도 없고 왜 그런 정당을 만들어 이런 이야기를 뭐 저희한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왜 조국 정당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지할까? 그건 뭐냐면요. 조국 장관의 죄라는 것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,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